고대 헬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남의 여우를 훔쳐 집으로 가던 중 공교롭게도 여우 주인과 마주쳤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청년은 여우를 품 안에 넣고 옷을 여몄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 내가 여우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뭐라도 본 게 없나? 글쎄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청년이 대답하는 동안 그의 품 안에 있던 여우는 너무 답답해서 그의 살을 물어뜯고 배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아픈 티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내장이 뜯기는 고통 속에 정신이 혼미해져 갔지만 청년은 끝내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성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빛에 의해 내면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경험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선택은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의의 표준을 왜곡하고 그 잘못의 결과를 직시하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암시를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것은 덮어질 거야. 이것은 덮어질 거야.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양심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결국 어떠한 감각도 느낄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이릅니다. 이처럼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배척하는데 그런 선택이 반복되면 그 배척하는 성질은 사단에 의해 강화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처럼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확정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인지 능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빛에 대한 불신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빛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것입니다. 그 빛을 무시한다는 것은 빛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빛이 비치더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그 빛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경건한 신자로 보일 수 있지만 그의 행위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로 인해 자신도 속게 됩니다. 나는 빛을 거부한 적이 없다. 그런 일은 없었다. 정말 없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문을 걸다 보면 어느덧 자기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다. 교회가 쓰러지든 말든 내 뜻만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빛을 비춰주셔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빛이 비칠 때 적극적으로 반응합시다. 우리의 믿었지 않은 진실을 인정하고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합시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다른 어떤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선택하는 성도가 됩시다.